2단까지 완성을 한 상태고요. 이제 3단을 뜰 차례예요. 3단 사슬 3개 뜨고 DC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고 그 다음에 FBDC를 같은 FBDC에다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냐면 사슬 3개를 우선 뜨고 그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하라 그랬죠. 다음 코에다가 다음 코가 FBDC거든요.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FPDC를 하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이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FPDC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코에다가 두 코를 넣고 FPDC를 FPDC에다가 다음 코에다가 다음의 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고 다음이 두 코니까 이거죠. 두진이가 절 부르네요. 두 개를 뜨고 그 다음에 이게 FPDC거든요. 여기에다가 FPDC를 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길긴뜨기지. 한길긴뜨기 위에는 그냥 한길긴뜨기 뜨시고 FPDC에는 한길긴뜨기 한번, FPDC 한번 하시면 돼요. 그냥 긴뜨기에는 그냥 긴뜨기 한번, FPDC에는 긴뜨기 한번, FPDC 한번 하시면 자동으로 코가 늘어나게 돼요. 아까는 FBDC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였는데 지금은 FBDC 사이에 한길긴뜨기가 두 개씩 있죠. 다음에 네 단, 다섯 단을 보시면 이 FBDC 사이에 코수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네 단은 세 코, 한길긴뜨기 세 코, 다섯 단은 네 코. 여기까지, 네, 다섯 단까지 같은 방식으로 뜨시면 돼요.